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7개의 대제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7월 24일 수요일 업데이트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점검 시간은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총 4시간을 하고요. 드디어 7개의 대제 전생슬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네요. 네, 7개의 대제 전생슬 콜라보레이션 개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영상 있네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되어라. 어, 리무르 템페스트 밀린 나바 애니마루 이야 좋습니다. 콜라보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고요. 콜라보용 총 5종 5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지가 나왔던 오리지널 영웅도 같이 나오거든요. 마술사 릴리아까지도 같이 나오는데 일단은 7월 24일 점검 후에는 슬라임 리무르 템페스트랑 마무를 다스리는 자 리무르 템페스트 이렇게랑 릴리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오픈으로는 파괴의 폭군 디스트로이어 밀림 나바 키진 베니마루 이렇게 추후 오픈하고요. 네, 글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마술사 릴리아는 픽업 뽑기를 통해 뽑을 수가 있고요. 슬라임과 또 마술사 릴리아는 스페셜 로그인 보상으로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제 전생슬 픽업 뽑기에는 7개의 대제 영웅들과 엘리자베스 영웅은 등장하지가 않고요. 이런 영웅들 제외하고 전생슬 영웅들만 픽업 뽑기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콜라보 픽업 뽑기 제1탄 소환자와 소환된 자에서는 리무르 템페스트 SSR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앙을 부르는 자 마술사 릴리아 그리고 SR 슬라임 리무르 템페스트 이렇게 3명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괴의 폭군 디스트로이 밀림 나바 키진 베니마루는 픽업 뽑기 제2탄에서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픽업 뽑기가 종료 후에는 콜라보 영웅은 영웅 뽑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콜라보 영웅은 향후 재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픽업 뽑기 1탄, 2탄은 뽑기 게이지가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신캐가 나오면 항상 체험 이벤트를 하죠. 3종 모두 체험 이벤트를 하고 네, 아까 말했던 스페셜 로그인 보상이 추가가 되는데 로그인 보상 보도록 하죠. 네, 7월 24일 수요일 점검 후에 1일차 보상으로 슬라임 리무르 템페스트를 바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14일에 재앙을 부르는 자 마술사 릴리아 이런 식으로 주네요. 다른 요일도 이런 식으로 보상을 또 주고 또 14일 스페셜 로그인 보상 2탄에서는 전생슬 콜라보 뽑기 티켓도 주고 또 여러가지 보상 또 출석 보상으로 이런 식으로 또 주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죠. 전생슬 신규 스테이지가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뷰티 코스튬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아이템 이렇게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전생슬 이벤트로 코인 상점도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상점이 갑자기 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벤트로 해서 여러가지 영웅들을 또 획득할 수가 있고 코인으로 그리고 코스튬 있죠? 코스튬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여러가지 뭐 물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나와보면은 알게 되겠죠. 네, 아까 봤던 신규 코스튬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전생슬용 고유 요리가 또 나오는데 요리에서는 선멸전에서 이프리트의 화상 효과를 무효화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된장국 다시마 된장국은 슬라임의 흔적 획득량 100% 증가 유부 된장국은 불꽃의 결정 획득 100% 증가 이런 것들도 이벤트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요리겠죠. 자, 다음으로는 밸런스 조정입니다. 여러가지 영웅들의 밸런스 조정이 있는데 네, 먼저 소자 호크 엘리자베스의 능력치 변경입니다. 일단 인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10에서 60으로 치저도 15에서 20 치방도 20에서 30으로 약간 좀 단단해지는 것 같고요. 그 스킬 같은 경우에도 3턴간 인내율 30%로 이렇게 중첩 가능하도록 이렇게 엄청나게 상향을 하네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다이제스트 2랭크 스킬이 변경이 되는데 원래는 자신에게 걸린 디어프를 해제하는데 이젠 2랭크부터 모든 아군의 디어프 효과가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영웅 개성 변경인데 개성이 상향됐다고 하고요. 돼지의 심장 용병 다이앤이 아군 영웅의 피해를 받지 않으면 다음 턴 시작 시 관통률이 5%에서 8%로 증가를 하고요. 성기사 와인하이트도 마찬가지로 관통률이 5에서 8%로 증가하는 모습. 핸드릭스는 아군 피격 시에서 아군 영웅은 사용한 스킬 횟수당으로 이렇게 바뀌고, 야 그리고 제리코 같은 경우에는 영웅이 사용한 스킬 횟수당 치확이 5%에서 10%로 와 두 배가 향상이 됐네요. 수호자 호크 엘리자베스는 생명력이 10% 증가해서 12% 증가로 조금 상향이 됐고요. 자 다음은 성기사 길썬더인데 PVP 방어 관련 능력이 15% 증가했는데 자그마치 30% 증가로, 야 이런 걸 보면 이제 방덱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다음은 레인저 그리아모어 PVP 생명력 관련 능력 10% 증가를 15% 증가로 조금 더 상향을 했고요. 요리버프도 기능이 변경이 되네요. 회피 요리 1회 공격을 회피하는 거에서 공격 또는 디버프 스킬까지도 회피하도록 1회 제한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여러가지 시스템적인 이런 개선들도 이렇게 하는 모습. 뽑기 등장 리스트에 수호자 호크 엘리자베스가 추가가 되고요. 여러가지 스탬프 13종이 추가가 되네요. 이벤트 스테이지 관련해서 행동력이 너무 좀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동력이 많이 감소가 되는 모습. 10, 15, 20에서 6, 9, 12로 감소되는 모습이네요. PVP 계급 아이콘이 약간 유사해서 아이콘도 좀 변경을 한다고 하고요. 플래티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마스터 챔피언 챌린저 이렇게 변경되는 모습입니다. 반 개성 이름이 변경. 행동력 보유 수량 제한 해제가 되네요. 유저 행동력 맥스 개수에 상관없이 최대 행동력 999까지 구매 가능하고요. 행동력 물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기능 추가, 네, 여러 가지 개선 이런 것들을 기타 수정까지도 하는 모습. 그리고 오류 수정해 보시면 영웅 개성 오류 수정이라고 해서 마신 멜리오다스 있죠. 마신 멜리오다스가 서브 영웅으로 배치할 경우에 전투 참가 시 개성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현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개성 효과라고 뜨는데 치확이 안 터져요. 근데 이제는 서브 영웅으로 배치하면은 여러가지 치확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데미지를 뿜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맞는 건지. 떡상각 슬슬 나오는데요. 또 여러가지 다른 것들도 오류 수정을 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새로 추가된 영웅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릴리아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스킬들은 모두 3랭크죠. 라실피드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300%의 피해를 주고 2턴 동안 공격 관련 능력을 40% 감소를 시키고요. 레키엠 3턴 동안 모든 적군이 받는 피해를 50%를 증가시키네요. 자 필살기 천공포요 스타링크는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350%의 피해를 주고 스킬 랭크를 다운시킨 뒤 랭크 다운시킨 스킬의 개수만큼 필살 게이지를 감소시키는 이런 모습. 그리고 개성은 어둠의 술수 모든 적군은 PVP에서 공격력이 16%나 감소하네요. 네, 이 영웅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디어프 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팀은 버프 시키고 그리고 개성으로 상대를 공격력까지 약화시키는 이런 약간 디버프 영웅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방어적인 덱에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영웅은 마물을 다스리는 자 리무르 템페스트입니다. 먼저 쪽빛의 꽃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450%의 파열 피해를 주고요. 파열은 버프 효과가 걸려있는 대상에게 2배 피해가 들어가는 거죠. 다음 스킬 드롭 디펜 2턴 동안 디버프 효과가 면역되는 자세를 취하고 적을 도발하여 다음 턴 시작 시 감소된 생명력을 50%를 회복하네요. 자 필살기는 합기로 보겠습니다. 무차별 흡수 단일 적군의 버프 효과와 자세를 해제하고 공격력 560%의 피해를 준 뒤 1턴 동안 기절을 시키네요. 개성 폭풍룡의 친구 용이 피해를 받으면 다음 턴 시작 시 방어 관련 능력이 8%가 증가하고요. 이건 5회 제한이 있네요. 자, 이 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으로 디버프 효과가 면역이 되는 자세가 있네요. 야, 이런 게 나오네. 이제 석화나 이런 것들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회복까지 가능하고
필살기도 한 명에게 기절 굉장히 좋죠. 역시나 방어 관련 능력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나 방어적인 덱 이런 데다가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영웅은 디스트로이 밀림 나바입니다. 파이어스톤부터 보죠.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400%의 쐐기 피해를 주고 쐐기는 치피가 2배 증가하는 거죠. 다음 스킬 나이프 윈드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200% 피해를 주고 2턴 동안 필살기 스킬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네요. 필살기 드래곤 버스터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350%의 기폭 피해를 줍니다. 기폭은 대상의 필살 게이지 한 칸당 15%의 피해가 증가하네요. 그리고 개성 유일한 드래고노이드 영웅이 사용한 스킬 횟수당 치명 피해가 8%씩 증가하는 모습 10회 제한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영웅은 첫 번째 스킬만 봐서는 단일 딜러로 보이는데 두 번째 스킬이 굉장히 좋네요. 필살기 스킬을 못 쓰게 하는 거. 이게 PVP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후반부에도 굉장히 셀 것 같은 드래곤 버스터도 있고요. CP까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와 정말 엄청난 딜러일 것 같습니다. 다음 영웅 키진 베니 마루입니다. 첫 번째 스킬 십자화부터 보죠.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275%의 약점 피해를 주고요. 약점 피해는 디버프 효과가 걸려있는 대상에게 3배 피해. 드래곤 컷 3턴 동안 모든 적군의 방어 관련 능력을 40% 감소. 필살기 헬플레어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560%의 피해를 주고 스킬 랭크 다운 시킨 뒤 랭크 다운 시킨 스킬 개수만큼 필살 게이지를 감소. 개성 꺾이지 않는 긍지 영웅이 사용한 스킬 횟수당 주는 피해량이 3%씩 증가. 자, 이 영웅 같은 경우에는 디버프 방어 관련 능력 깎는 게 나오네요. 이게 정말 좋은데 반깍을 하고 난 뒤에 약점 피해를 주는 딜러의 모습, 디버프 딜러의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은 슬라임 리무르 템페스트입니다. 이 영웅은 태생 SR이죠. 첫 번째 스킬 수인 단일 적군의 버프 효과와 자세를 해제하고 공격력 400%의 피해를 주고요. 두 번째 스킬 풀포션 모든 아군의 생명력을 공격력 300%만큼 회복시키고 2턴 동안 디버프 스킬을 면역시키네요. 역시나 석화 같은 걸 좀 막으려는 모습인데. 그리고 흑뇌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630%의 피해를 주고 피살 게이지 3칸 감소를 시키는 모습. 개성 주라 대삼림의 맹주 아군 영웅은 매턴 시작 시 감소된 생명력을 5% 회복.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힐러죠. 힐러면서 디버프를 면역할 수 있는 그런 힐러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7개의 내재 업데이트 관련해서 여러가지 콜라보 영웅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패치 끝나고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